신준아 씨가 굉장히 며느리인데 시어머님한테 애교가 네. 많으시다면서요? 계속 콧소리 내죠. 어머니 뭐 드셨지요? 뭐 이렇게 하고. 어, 진짜요? 네. 아니 엄마가 그럼 시어머님 좋아하세요? 한두 번 해지 그거. 근데 시어머님도 그렇게 돼. 네 먹었죠요. 우리 시어머님. 어머님이. 네. 그러면서 저희는 전화 통화를 야 이상하다. 기본적으로 야, 이상. 거의 매일 해요. 어머니 아침 드셨죠요? 그러니까 어이야 나 먹었지 먹었지 아이고 맛있어라 네가 전화해주니까 막 밥맛이 돋았네 어, 이렇게 이지혜 씨도 청담동 며느리 되고 싶다 그러셨잖아요. 네네네. 어 청담동 며느리는 시어머님한테 어떤 애교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요런 애교가 그러니까, 좀 틀리죠. 예. 우선은 목소리가 경박스러우면 안 돼요. 예. 지금 약간 신경이 경박스럽나요? 톤이 조금은 조금은 낮게 어. 그리고 조금 고급스러운 어? 단어 그리고 어. 항상 품위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어머니. 하셨습니까? 아, 요거 비교 분석에서 한번 들어볼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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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심진아 씨부터 한번. 예. 어머니 식사하셨지요?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둘 다 별로야. 뭔 차이가 있어? 둘 다 별로야. 뭐 차이가 있어? 질리지 않죠. 이 목소리 톤이 낮으면 진정성이 있잖아요. 주소 들은 건 말아가지고. 내가 보셨어요? 진정성이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 보시면 어떤 쪽이 더 좋으세요? 저는 검만 따는 것 같아. 어떤 쪽이 더 좋으세요? 애교가 좋으시죠? 식사 안 하시면 정말 죽을 거예요. 딱 이게 딱 좋겠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도 지키면서 애교도 넣는 어머니 밥은 먹고 살아야 됐잖아. 됐잖아. 마블 딱 해주고 좋다. 양파 좋아. 좋아. 이거 따라하세요. 그래. 조현 씨 따라하세요. 조현 씨. 처음에 불러요. 따뜻하게. 조현 씨. 어머니. 어머니. 밥은 먹고 살아야 됐잖아. 어머니. 됐어. 밥은 먹고 살아야 됐잖아. 그래 괜찮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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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현 씨가 아주 뭐. 아, 그럼. 깔끔하게 결혼했어요. 그래요. 이재 씨가 요새 그 부쩍 시집 가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네, 하시는데. 네. 만약에 결혼하면 어떤 이벤트 해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낮에는, 아침, 낮에는 이렇게 식사를 잘 차려주는 조신한 아내고, 이제 밤이 되면 생활기로 남편을 행복하게 해줘야 하죠. 생활기가? 네네. 네. 그러니까 생활의 묻어나는 기 같은 거, 예. 한번 실제로 그럼 이재 씨가 결혼을 했다 치고 그 상황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남편 역할을. 지상열 씨. 아니, 엄영수 씨 한번 해주세요. 엄영수 씨. 한번 해주세요. 아, 그래. 지상열이면 맨날 하는데, 뭐. 올해 저 임진년 61세예요. 예, 좀 해주세요. 아, 그럴 때 키 한번 넣어주세요. 아, 뭐야, 이게. 지상열이야? 술 마셔. 어, 나도 놀랐어. 술 마셔, 술 마셔. 이게 뭐야? 어, 야. 여보? 외국 영화인데. 어, 야. 외국 영화인데. 어, 야. 식사하셨다. 한 것 같지? 야. 웃어 봐야 돼. 아, 야. 왜 또 벗겨지는 거야? 여보? 좀 씻고 계세요. 저는 아까 하던 걸레질을 좀 마저 할게요. 걸레질, 걸레질. 걸레질은 안 되잖아. 아, 이게 뭔가요? 아, 이게 뭔가요? 어, 이쪽에 넘어가 있네. 어, 남편, 어, 다가갑니다. 남편 다가갑니다. 다가가요, 남편. 어, 뭐야, 뭐야, 뭐야. 아니 있잖아 남자가 네. 남편들이 여자 이렇게 걸레질하고 일하는 모습을 그렇게 이뻐한대 그냥 걸레질 하니까 무섭게 달려갔어. 제가 오늘 여기 이 프로 나오기 전에 네. 아, 한 열흘 동안을 감기로 앓았어요. 오늘 겨우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의 탈진 상태였었는데 네, 네. 걸레질 걸레질 하는 걸 보니까
그 자극이 되는 거야. 힘이 팍 나면서 괴력이 나, 괴력이. 그리고 그리고 일주일 알아누워요. 나 그리고 아무리 이게 연기지만 이게 연기지만 여자가 저렇게 어떤 자기 그 아름다운 미션을 취하다가 바로 걸레질 한다는 게 쉽지 않아. 쉽지 않죠. 아무 여자나 그게 안 돼. 하여튼 여자의 애교는 엄영수도 살린다. 아, 그렇습니다. 아, 이지혜 씨, 어유 괜찮네요. 아, 멋있었어요. 훌륭했어요. 이 방송 나가고 60대 혼자 계신 분한테 아유, 진짜. 우리 아빠가 60이야. 정말 좋습니다. 예. 자.